프리티의 수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프리티의 수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프리티의 수도가 갑자기 공원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간식 조금 싸가지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어린이날에 무엇을 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빠가 좋아하는 콜라 하나 넣고요. 콜라 두 개 넣을까요? 네. 콜라 두 개 넣고요. 프리티의 수도가 좋아하는 짜유짜유. 그 짜요? 짜요 짜요. 많이 짜요? 네 많이 짜요. 아, 제, 개, 그. 엄청 짠, 짠가 봐요. 네 짜요. 혹시 초콜릿도 넣을까요? 아빠가 더 안 하네요. 초콜릿. 네네네. 뭐예요? 엄청 많이 가져갔네요. 아니 무겁겠네 이거. 초콜릿은 넣고요. 커피는 안 넣어요? 엄마는 음식을 차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거기 그 텐트 안에서 놀 거를 챙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모리 게임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리 오빠가 준 쿠키박스. 이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게임인데 저도 처음엔 먹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마마가 그 도시락을 쓸어놨어요. 근데 미미가 빨리 가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파파가 와가지고 진짜 지금 어디 왔어요? 지금 미미랑 할머니랑 지금 공원 와서 텐트 치고 놀려고 해요. 아 왔어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여기는 프리테스터가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오자고 해서 온 거예요. 파파가 텐트 빨리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저는 저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네네. 자 그러면 텐트를 한번 쳐볼게요. 근데 텐트가 치는 게 어려워서 다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치고 밥을 먹겠습니다. 네. 파파가 텐트를 잘 칠 수 있을까요? 파파. 네.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방이에요. 이거 다쳤어요 이제. 그래서 빨리 좀 도와주세요. 네. 그거를 그렇게 좀 하고 시작해요. 그럼 뭐 하시는 거죠? 아 텐트 치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거의 다 완성됐어요. 네 거의 다 완성. 이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야. 네. 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네. 할머니 오니까 조금 더. 그렇죠.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잘 쳤죠. 자 이제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식사 시간입니다. 와 이렇게 도시락. 네. 프리티의 수도는 폴리 한솥 도시락. 그렇네요 폴리. 네네네네. 자 할머니 것도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맛있게 식사 한번 해볼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마마는 보드게임이에요. 마마님이랑 보드게임하죠. 네. 자 여기 텐트 안에서 잠시 쉬면서 우리 보드게임 좀 할게요. 쿠키게임. 네. 자 시작해 봅시다. 하나 없잖아요. 빨리 하나 주세요. 숨겼죠? 빨리 주세요. 자 이제 카드 하나 펼쳐봅시다. 자 시작 해봅시다. 밥 먹고 미미랑 산책하려나 봐요. 자, 밥 맛있게 먹었어요? 네, 밥 먹고 이제 메인 컨텐츠 찍은 건데요. 네. 아! 아! 몰라, 너무 잘하네요. 네, 여기 단서가 있어요. 아니, 이거 설명해줘. 어디 가요? 여기 단서가 있어요. 장, 난, 꾸러기. 와 프리티
모르겠어.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자전거예요, 파파? 이게 네발 자전거예요. 아, 이거 타고 공원. 재밌어요, 친구들. 공원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공원 한번 타볼게요. 너무 재밌어, 너무. 오, 재밌으세요? 와, 파파는 계속 페달 밟고 있어요. 힘드시겠는데요? 네, 힘들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 속도가 빨라요. 재밌어요? 네. 여기 어디로 가요? 네. 아까 왔던 길로 다시 가요. 네. 재밌어요? 응. 야, 자꾸 돌리는데 나도 모르게. 아까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운전하고 계시라고. 프리티스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송도 센트럴파크에 이렇게 놀러 왔었는데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고 미미랑 할머니랑 와서 조금 더 재밌었어요. 네, 파파는요? 파파도 너무 재밌었는데 텐트 치느라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오늘은 한번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송도 센트럴파크 왔는데 할머니랑 미미랑 같이 와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BTS 어린이날로 함께 놀아주세요. 안녕, 안녕.